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I'll sail the world to find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딱 그날 마가 다사양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이라완 스테디입니다. 다른 친구 저에게 아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는 19살입니다. 제 취미는 여행하는 것과 배드민턴 치는 것과 한국 영화 보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 볼 때 기분이 좋아지고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기 대해 참가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합니까? 그렇게 제 발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unt on me, 'cause I can't count on you. . 한국 사람들은 보통 친구와 가족하고 여행하고 시내구에 가서 아름다운 벚꽃을 보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때 사진을 찍을 때 김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딸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딸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봄대 넌사이라는 작은 도시에 넌산 딸기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 딸기가 많습니다. 또한 방문객이 직접 딸기를 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냉면하고 팥빙수하고 삼계탕을 많이 먹습니다. 제가 팥빙수를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냉면과 삼계탕은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여름은 6월부터 8월까지 시작합니다. 여름 때 사람들은 휴양을 갈 수 있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외란 갯벌 축제도 있습니다. 가을은 9월부터 11월까지 시작합니다. 한국에 가기 제일 좋은 시간은 가을입니다. 잎이 떨어지고 비오면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완벽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풍이 가을 동안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하고 등산하는 것과 관광지에 갑니다. 제주도, 남산타워, 남이섬, 설악산과 경복궁은 한국에서 가장
좋고 재미있는 관광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관광지에 여행하러 가고 싶으시죠? 저도 매우 가고 싶습니다. 그 관광지에는 아름다운 경치가 많습니다. 그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 보고 싶습니다. 자, 겨울은 12월부터 2월까지 시작하고 날씨가 좀 추워서 뜨거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재미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겨울 때 눈사람 만들 수 있고 스케이트를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사람 만들고 싶거나 스케이트를 타고 싶으시죠? 저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태백산은 강원도에 있고 매년에 태백산 눈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눈사람 만들기 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연축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계절이 재미있죠?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한국에 대해 생각합니다. 저는 장학금으로 공부하러 한국에 꼭 가야 합니다. 한국은 공부하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은 상대 규율과 규칙을 준수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한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